관악구의 가로수길이라 불리며 독특한 분위기의 상권으로 주목받았던 샤로수길이 흥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급격히 오른 임대료에 최근 프랜차이즈 진입도 눈에 띄면서 기존 상인들의 이탈이 늘고 있는 건데요. 이 같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자칫 상권 자체가 무너지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거리는 한산하고 임대문이 딱지가 붙은 점포도 쉽게 눈에 띕니다. 망리단길과 연리단길, 송리단길 등 수많은 리단길의 원조격인 경리단길의 모습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젊은 층에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유명했지만 거리가 뜨면서 임대료까지 오르자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가게들이 하나둘 떠나버렸습니다. 게다가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한번 침체기에 접어든 경리단길은 연명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내렸음에도 공실률은 상당합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3년 1분기 3.3%였던 이태원 상권의 중대 형상가 공실률은 6년이 지난 올해 1분기 24.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도 거의 경리단길을 쇠락의 길로 이끈 젠트리피케이션은 샤로수길에서도 감지됩니다. 샤로수길이 말 그대로 떠오르는 거리로 통하면서 임대료도 덩달아 올라 상인들의 부담은 훨씬 커졌고 이를 견디다 못해 문을 닫고 떠난 가게도 있습니다. 관악구청이 올해 1월 말부터 한 달간 샤로수길 상권의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점포의 43%가 임대료 인상을 경험했고 그 가운데 33%는 임대료가 2배 이상 올랐다고 답했습니다. 월세가 40만 원짜리가 지금 2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2평수에서 2월세를 감당할 수 있나 싶을 정도가 되는 한 20평 정도에서 임대료가 한 400에서 500대가 됐고요. 거의 뭐 최소 3배에서 6배. 심지어는 저기 왜 들어가지 싶은 정도의 월세를 내고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최근 점차 늘고 있는 프랜차이즈 진입도 샤로수길의 임대료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개인 자영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탄한 자본력을 갖춘 프랜차이즈 진입이 늘면서 상권의 전반적인 임대료도 오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제 프랜차이즈가 들어왔을 때 상가 주인 입장에서는 안정된 수익이 보장이 되고 또 두 번째로는 그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서 건물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 주인들은 어쨌든 프랜차이즈 입점을 바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상권에 대한 어떤 특성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기존의 뭐 강남역이라든지 명동 상권처럼 어떤 그런 상권의 특성이 없어지는 어떤 단점이 생기거든요. 프랜차이즈 진입은 특히 기존 상인들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샤로수길 중심 거리라 할 수 있는 관악로 14길에 자리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약 40곳. 대부분이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체로 그동안은 주변에 큰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프랜차이즈 와인 가게가 입점한 데 이어 최근 유명 외식 기업인의 프랜차이즈 중식당까지 입점하자 인근 상인들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애당초 가격보다는 세계 각국의 이색 음식, 개성 있는 분위기를 내세운 샤로수길 상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의 메뉴가 강점인 이들 프랜차이즈 매장은 존재만으로도 위협적입니다. 가격 경쟁력 부분도 엄청 저가형 시장으로 변해버리고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면서 1세대, 2세대 가게들이 실제로 나갔어요. 그래서 처음 이 골목이 만들어질 때 있었던 가게들도 물론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더 이탈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관악구 또한 샤로수길의 이러한 위기를 모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임대료 상승 담합형이 근절을 골자로 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 지회와의 협약 체결도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10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이른바 상생협력 상가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조례도 제정해 영세 점포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구청 측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애로사항이 적지 않을 거라는 우려 섞인 속내도 털어놓습니다. 관악구가 추진하는 사업이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제성이 없다 보니 임대료 안정을 위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샤로숲길이 이색 상권으로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 모두의 자발적인 공감대 형성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샤로숲길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머리를 맞대는 동시에 샤로숲길 성장의 토대가 된 각양각색의 기존 가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동종업종의 진입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등 건설적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규 진입에 대한 업종 제한들을 서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안에 특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동종업종이 기진출된 분포가 많을 경우 자제업종들로 규정을 해주고 새로운 진입이 안 되도록 건물주들이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죠. 나날이 오르는 임대료와 늘어가는 프랜차이즈 진입으로 색깔을 잃어가고 있는 샤로숲길. 경리단길의 뒤를 따라 쇠락의 길을 걸을지, 상권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부활의 길로 나아갈지, 샤로숲길은 현재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